나 진짜 하루에 한끼 먹는데 네. 살이 안 빠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너 이렇게 물어봐요. 아,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. 아. 진짜 죽어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. 남자분들 중에서 되게 동안인 분들 있거든요. 별다른 관리를 안 하는데 잘 보면 겁나 챙겨 먹어요. 그럼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기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네. 60%가 뭔지 모르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이제 하늘 약사님, 걸음 약국의 하늘 약사님 모셨습니다. 예! 구름 약사입니다. 예! 다이어트 할 때 쉽지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그런 다이어트 꿀팁. 쉽게 살 빠지는 습관. 이거 안 챙기면 아무리 운동 식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. 맞아요.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나 진짜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네. 살이 안 빠져.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너 몇 시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. 아, 그치. 진짜 100% 워커홀릭. 아, 안 자는 사람. 네. 은비님도 ENTJ라서 약간 걱정. 맞아요. 그래서 요새 좀 잠을 좀 못 자는데 진짜 실제로도 수면을 잘 못 취하면 혈당 관리도 잘 안 되고 식욕 조절도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사람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계속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코르티솔 농도가 계속 높아진 상태로 유지되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코르티솔이 사실은 좋은, 그렇죠. 필요한 성분이에요. 네. 우리가 약으로도 먹기도 하니까. 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거죠. 이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계속 에너지를 필요한 상태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. 원래 잠깐 단기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코르티솔 나오고 에너지원 회복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거든요. 잠을 못 자게 되면 코르티솔 농도가 높아지고 아까 말했던 그 도파민에 대한 보상작용 때문에 단기에 땡기기도 하고 또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코르티솔이 또 잠을 안 자게 하거든요. 각성시키는군요. 네, 왜냐면 코르티솔 자체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트립토판이 이제 세로토닌도 만들고 멜라토닌도 만드는데 반대 작용을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해요. 이거를 못 만드니까 이제 세로토닌도 줄어들고 멜라토닌도 줄어들고 이래서 잠도 안 자고 되네요. 스트레스도 받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 서로 서로를 잠이랑 스트레스랑 살찌는 거 이 세 가지는 그냥 서로한테 계속 영향을 주는 애들이에요. 맞아요. 실제로 진짜 식욕 조절 안 되는 분들 보면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먹고 그리고 또 못 자고 배고파서 또 밤에 먹고 그러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? 잠이 좋은 건 알겠어요.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요. 그거를 좀 고칠 생각을 해보면은 멜라토닌을 먹을까요? 먹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. 그게 전문의약품이에요. 네. 한국에서는. 그래서 직구로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아무리 부작용이 없다고 해도 호르몬을 직접 먹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멜라토닌을 만드는 성분을 복용하는 방법. 예를 들면 트립토판같이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, 멜라토닌 이렇게 만들 때 필요한 비타민 B6라든지 엽산 아니면 비타민 D 이런 건데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거든요. 멜라토닌이 밤에 이렇게 합성이 되는 성분인데 낮에 이렇게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놔야지 얘가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.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잘 보고 잘 걸어다니면 저는 잘 자겠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많이 쐬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걸어다니셔야 되고 근데 또 햇빛을 쐬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에는 피부염이 또 걱정되고 얼굴 탈까봐 걱정되고 이러니까 그쵸. 비타민 D는 그냥 영양제로 먹어라 해주시는 게. 이렇게 저는 말을 해요. 너무 좋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수면을 꼭 체크해 봐야 된다. 수면이 안 오면은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악순환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비타민 D, 또 햇볕 보고 잘 걸어주고 움직여주고 네.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두 번째는 전 장 건강이 진짜 다이어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맞아요. 요새 막 장내 미생물 막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뚱보균이라는 말이잖아요. 뚱보균, 희망균. 근데 그게 막 진짜 정확하게 이 균 이렇게 해가지고 밝혀진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거랑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. 근데 진짜 신기하게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몸 세포도 아니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그런 미생물 우리 뿐인데 얘네들이 우리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주는 애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잘못한다든지 안 좋은 음식 계속 먹고 이러면 우리 장에 유해균만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. 네. 좋은 유산균은 다 죽어버리고 유해균만 쌓이면 이제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이제 계속 살찌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.
그래서 진짜 장내 미생물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유산균, 유산균을 많이 챙겨 먹으면 좋겠네요. 유산균도 많이 드시고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물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안 좋은 음식을 덜 먹어라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? 아, 그렇죠. 뭐 예를 들면 가공식품이라던가 뭐 당 많거나 스트레스 지방 많거나 이런 것들 다 빼고. 네 맞아요.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. 근데 실제로 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잖아요. 제가 좀 장이 안 좋거든요. 화장실에 잘 못 가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우울한가? 아, 이런 생각도 들고. 아, 저 근데 세로토닌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꼭 말하는 게 비타민 B6랑 비타민 D를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.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비타민 B6랑 비타민 D 여기에다 마그네슘도 같이 먹으면 좋고. 마그네슘은 어떤 작용을 하나요? 마그네슘은 그냥 단독보다는 비타민 B6랑 같이 먹었을 때 그 네. PMS 우울증이라든지 정서적 작용이나 아니면은 진짜 우울증 아니면 세로토닌에 관련된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가 많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. 많아서. 근데 식품으로 섭취하기엔 좀 어렵나 봐요, 마그네슘을? 마그네슘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. 마그네슘이랑 붙어있는 염에 따라서 흡수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의약품으로 먹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죠.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저 진짜 이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.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알려주세요 했는데 진짜 전문가인 약사님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진짜 죽어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. 죽어도는 죄송해요. 죽어도는 아니야.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. 오메가3 저는 솔직히 먹기 어렵다 생각하거든요. 식품에서 쉽잖아요. 생선에 그렇게 자주 맞아요. 맨날 생선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어렵죠. 저는 오메가3는 한 하루에 2000mg씩은 먹어요. 보통 1000mg으로 한 알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 먹기 때문에 네. 2000mg 먹는데 하도 오메가3가 요즘에 막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. 막 이렇게 하면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래도 진짜 심장이나 그쪽에 질환이 있어서 오메가3를 완전히 그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 사람 기준으로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. 오메가3. 그리고 유산균도 챙겨 먹는 게 좋죠. 근데 유산균은 식사를 잘 하면은 괜찮아요? 그렇게. 근데 어떤 약사님들 중에서 의견이 다 다르겠죠? 그쵸, 김치만 잘 먹어도 많으니까. 맞아요. 막걸리에도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아, 막걸리로. 좋은데. 네. 근데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유산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진짜로 죽어도 먹어라 하는 그 순위 안에는 안 들어가는군요. 식사를 잘 하면은 장내 네, 알아서 자정작용이 되니까요. 그럼 비타민 D. 비타민 D는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웬만한 사람들 다 부족이거든요. 특히 여자가 90%, 남자는 한 80% 이상 부족이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웬만하면은 먹어서 챙겨 먹는 게 좋죠. 이게 햇빛에서 비타민 D 활성이 되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하나도 안 바른 상태에서 30분 동안 반팔 반바지 입고 이렇게 쉽지 않다. 그럼 종합 비타민은 어때요? 종합 비타민이 요즘 그 기사 하나 떴어요. 최근에 생명 연장을 위해서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다. 약간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떴던 것 같은데 네. 그래서 이게 약사들 카톡방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어요. 종합 비타민의 배신 이런 식으로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게 우리가 오래 살려고 종합 비타민을 먹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나는 살 때 건강하게 살려고 먹는 거긴 한데 그리고 사실 언제 죽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몸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하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그래서 몸이 원래 안 좋았던 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. 종합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저는 식사를 잘 하면은 굳이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잘 못하고 있어요. 비타민 C도 충분히 못 먹고. 그쵸.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걸 다 먹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딱 뽑아주세요. 오랫동안 네. 계속 먹고 있는 건 오메가3랑 비타민 C, 비타민 D 이렇게거든요. 요렇게 먹으면 되겠네요. 근데 사람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한 마디씩 첨언을 하자면 유산소 운동 많이 하는 분들은 그 활성산소 때문에 항산화제를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. 세포 노화 관점에서. 비타민 C 꼭 먹어야겠네요. 네, 저는 그래서 비타민 C는 꼭 먹는 거고. 그리고
당독소가 네. 당독소를 줄이는 게 사실 비타민 B거든요. 이걸 잘 비타민 모르세요. D, B 사가야겠다. 저 비타민 C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.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남자분들 중에서 되게 동안인 분들이 있거든요. 별다른 관리를 안 하는데 잘 보면 비타민 C를 겁나 챙겨 먹어요. 맞아. 1000mg 이상으로. 그러니까 4000까지 막 챙겨 먹어요. 엄청 메가도스. 많이 먹어요. 네, 네, 저도 네. 메가도스예요. 오. 비타민 C 메가도스가 원래는 1000mg씩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. 진짜 3000mg 이상씩 먹는 사람을 메가도스 한다고 말을 배출되니까 하거든요. 어차피. 네, 어차피 네. 배출되니까. 네, 네, 네. 근데 그거를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배출되는데 왜 뭐하러 먹냐라고 하시잖아요. 근데 배출되면서도 우리 몸 방광이나 이런 데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. 너무 좋잖아. 그러니까 방광염이 진짜 줄어요. 비타민 C를 잘 챙기면은. 네, 특히 메가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배출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원래 할머니들 방광염 자주 걸리잖아요. 그런 분한테 제가 메가도스를 한번 추천을 했더니 그 다음번에 매번 오셔서 진짜 맨날 방광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안 걸린다고. 그래, 항산화가 이렇게 중요해. 항산화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럼 추천 하나씩 해주세요. 비타민 C, 비타민 D, 오메가3 했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은 영양제 고르는 게 저도 좀 어려워요. 뭘 먹어야 되지? 비타민 D는 너무 다행인 게 제품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. 그 말이 뭐냐면 어떤 걸 사도 괜찮다는 말이에요. 그리고 심지어 비타민 D는 꼭 필요한 성분인데 되게 저렴해서 제가 추천드리기가 편해요, 마음이. 근데 처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,000 IU 정도, 4,000에서 5,000 정도 많이 드셔서 혈중 농도를 높여 놓으시고 한 몇 달 드시고 나서는 유지 용량을 한 2,000 IU 이렇게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비타민 D는 장점이 뭐냐면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다 이런 네. 오해를 하시는데 비타민 D는 그런 독성이 없어요. 보통 독성이 나타나려면 진짜 만 이상 좀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독성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. 비타민 D는 거의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네요. 네,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되고 네. 심지어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거는 먹고서는 배출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. 네. 우리 몸에 저장 형태로 네. 남아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2000 IU를 먹는 거랑 이틀에 한 번 4000 IU를 먹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럼 잘 챙겨 먹어놓으면 되겠네요, 그냥? 네, 잘 챙겨 먹으면 되고 만약에 뭐 4천 IU를 먹었는데 아 이제 내가 웬만큼 찬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이틀에 한번 먹어도 돼요. 오, 너무 좋다. 비타민 D는 그렇게 먹으면 되고 네. 비타민 C는 용량이 많은 거 먹어야겠네, 함량이 많은 거? 비타민 C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드링크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과당, 액상과당 이런 거를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정제나 가루 타입 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정제는 장점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정제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약국에서 유한양행 비타민 C 1000 이런 거는 네,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. 고려은단 거는 사실 식품으로 허가를 받는 거고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유한양행 비타민 C 1000 이거는 가격도 더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네, 그래서 약간 메가도스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 봤어요. 이렇게 10개 이렇게 한 판에 있잖아요. 네. 그걸 두 판씩 하루에 갖고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3알, 4알씩 해서 먹는 거예요. 간식처럼. 네, 한 2만 미리그램 정도를 하루에 그렇게 먹는 분도 봤어요. 진짜 많이 드시다. 그렇게 먹으면 이제 가성비는 그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가루 타입으로 된 것들. 그거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000mg짜리 가루로 그냥 탁 털어 먹거든요. 하루에 두 번, 세 번 이렇게. 따라해야지. 손민수 해야지. 이게 제일 좋아 보여요. 오메가3는요? 오메가3는 그 원료사를 보시는 게 좋아요. 원료사랑 순도. 오, 너무 좋아. 이렇게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원료사가 보셔야 되는 게 KD파마, 알래스카 오메가, 솔루텍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원료사가 괜찮으면은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었어도 이 가꾸는 데가 괜찮은 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인터넷에서 산 거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. 네. 당연히 원료사 제조사 안 써있고요. 아무거나로 만들었으니까. 안 돼! 그래서 그거는 진짜 별로인 것 같고 또 순도를 한번 확인해봤어요. 순도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그 한 캡슐당 몇 미리그램인지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뒤에 보시면은 EPA 플러스 DHA가 합이 몇 미리그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네. 그게 진짜 오메가3인 건데 네. 그럼 그거를 이제 전체 함량이랑 몇 퍼센트인지 이거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. 네. 보통 약국에서 판매되는 게 한 75%. 근데 제가
인터넷에서 뭐 1위 하는 거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. 네. 근데 40%도 나오는 거예요. 이럴 수가. 그러면 이제 오메가3는 40% 들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기름, 삼패된 기름 아무거나 들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. 아, 근데 잘 몰라요, 일반인들은. 그러니까 안 좋은 기름을 쓸데없이 섞어 넣은 거죠. 네, 부염제로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먹는 거잖아요. 그럼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기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네. 60%가 뭔지 모르니까. 네,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함량을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두 캡슐당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너무 좋은 꿀팁입니다. 오메가3 꿀팁은 저도 한번 적용해 봐야겠어요.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한혜님과 함께 살 빠진 습관 딱 세 가지를 다뤄봤고요. 첫 번째로는 수면을 잘 챙겨라. 두 번째로는 장내 미생물, 식이섬유 잘 챙겨라. 세 번째로는 영양제 중에서 꼭 필요한 비타민 D랑 오메가3. 오메가3. 이 두 가지는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비타민 D. 이렇게 오늘은 저희 또 좋은 컨텐츠 달아봤고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하느님 인스타에 엄청 재밌는 쇼츠 많으니까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Everybody will be on me,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. I'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. Cause I'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'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.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. If someone's pouring up a drink, I'm calling shoddy. I'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me.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, I won't be sorry. I got a feeling I'm gonna crash into this party. I'm just a match, don't wait, didn't happen like